전시 기준님 사주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우리 앞에 계신 전시 기준님은 나봐라. 우리 앞에 계신 전시 기준님은 특별하게 무언가 이렇게, 나 이게 당장 문제되고 다급하고 시급하고 고민하고 사실상 너의 기준하면 그럴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요, 모든 게 분명한 게 없고 다떠 있어요. 직업도 떠 있어요. 직업도 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내 생각이나 마음의 방향성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자, 사주를 하나하나 보면, 우리 김씨야 대중, 저기 뭐야, 남편 되시는 분이, 55세라는 거야? 55년생이라는 거야? 55세. 55세면은 딱 기우생 네. 갑디네. 51세 되신 거죠? 예, 그럼 소띠. 개축생이고요. 내가 지난 개축생, 엄마부터 볼게요. 지난 개축생 3년이 정말 힘들어요. 삼재 기간이었고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삼재 기간이었고, 내가 몸이 크게 안 칠라면 돈이 크게 메이거나 쳐야 돼요. 금전이 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푼 벌면은 서푼 너푼 나가야 되니까, 내가 지난 3년간은 굉장히 돈이 아주 그냥 목말랐어야 돼요. 돈이 목말랐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작년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이면 이제 삼재가 이미 끝났었거든? 근데 네. 재작년은 날 삼재야. 날 삼재부터, 21년부터 22년 상간에는 내가 어디가 아파도 아팠어야 돼. 몸이. 어디. 허리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무단히. 그때부터는 어디가 아파도 아파야 돼요. 왜 아픈지 이유를 몰랐어요. 삼재 쓰예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러 안 갔네. 왜, 그렇지? 다른 때는 잘 물어보러 가다가 그때는. 그래서 들삼재, 눌삼재까지는 내 재운이 막혀요. 맞아요. 들삼재, 눌삼재까지는 내 재운이 막히는데, 날삼재부터 2020년에는 내가 이제는 돈이 막힐 대로 막혔고, 더 막힐 게 없으면 이제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병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돈도 힘들어야 된다, 몸도 힘들어야 된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2022년, 음력 11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내가 좀 몸이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요. 건강적으로 대드럽게 아팠던 게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면서 개축생이 올해 개미년을 만나요. 개축생이 개미년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일할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 일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자꾸 일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고 있지? 지금 아르바이트 그만둘라고 하다가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또 마음 고쳐먹고. 그러니까 뭐든지 올해는 자꾸 일을 벌리려고 내가 자꾸 움직여지는 시기예요. 예, 맞아요. 올해는 자꾸 내가 일을 벌리려고 움직여지는 시기인데, 내 생일 전후로는 뚜렷하게 방향성도 안 나오고 조건이 아무것도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일이 8월이에요. 네. 그래서 생일을 지나서 특히나 추석 전후로, 그러니까 보름이지. 내 생일은 8월이지만 추석은 8월 보름이잖아? 그래서 8월에 보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게 이제 그때서야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엄마는 그냥 마음만 산란해요. 맞아요. 마음만. 마음만 산란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 몸은 조금 이제 점점 기운을 차려가고 있어, 건강수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마음만 자꾸 산란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세요. 주어지는 대로. 근데 그러다가 8월이 내 생일이고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거야! 그래, 이거야! 하는 그 방향성, 결정이 그때 나온다라는 거야. 내 업에 대한 방향성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돈이 아쉽지가 않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어디 가서 돈이 또 이렇게 만들어 오든 뭘 하든. 그리고 8월에 8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주를 부리고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능적으로 무슨 기술이 있어서 재주가 아니라 돈 만드는 재주. 요렇게 해가지고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요거 요렇게 하면 돈 되겠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돈 되겠는데? 맞아.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때그때 돈이 아쉽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한테는 조상이 많이 받들어줬어. 알고 있어? 조상님은 맨날 뭐 할라카마 받던 게
봤던 게. 그래. 어쨌든 엄마가 뭐만 시작하면 조상을 또 찾았어. 네. 뭐만 시작하면 조상을 찾기도 했지만 조상 역시도 잘 받들어줬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게 조상이 왕래하는 살이 있어요. 조상하고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꿈도 잘 꾸실 네, 거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개꿈보다 이렇게 꿈이 또 잘 맞아요. 맞는 꿈이 많이 맞는 꿈을 많이 꿔요. 조상이 맞아요. 잘 일러줘. 예. 점쟁이집 찾아가는 것보다 꿈꿔서 조상이 더 잘 일러줘. 아, 예, 예.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상이 많이 받드는데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많이 성겼어요. 맞아요. 실성 맞아요. 그쵸? 외할머니는 봤어요 내가.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정말 이 신령님들을 많이 성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조상의 왕래의 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가 뭔가 찾기만 하면은 나 찾았니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 이거 원해요 하고 빌면 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조상을 찾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돈이 아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에 많이 돈이 지난 삼재 기간에는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야. 힘들었어. 그 돈 들어오는 길이 딱 막혔어. 그러면서 나가는 소식은 자꾸 들어와. 돈 들어오는 길은 막히면서 나가는 일이 막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시기에는 우리 엄마가 왜 조상을 안 찾았니 이 얘기야. 하여튼 이 집에 와서는 뭐가 되는 게 없더라고. 지난 4년? 길게 보면 5년? 그래서 삼재랑 맞물리면서부터 내가 힘들라니까. 딱 그 시간. 그래 딱 그 시기에. 왜 그러니까 조상을 안 찾았냐고. 넌 조상 찾으면은 그러니까. 고비고비 잘 넘어가는 아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해가 안 가지. 그전에는 그냥 일이 안 되려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니까 하던 짓도 안 하고 있잖아. 꿈도 안 꿨어요. 그 시간이 3년을. 왜냐면 내가 삼재가 들어와서 힘이 드니까 조상이 자, 내 사주 안에 이렇게 팔자로 돌아오는 기운은 누가 해? 조물주가 만들잖아. 내 조상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잖아. 내 자손이 힘들라고 했어. 그냥은 내가 마음대로 못 도와줘. 그냥 네가 찾았어야지. 신을 요 시기에는 신을 받들어야 돼. 그러면 신이 조상한테 가라고 허락을 해. 그러면서 또 도와줄 수 있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는 내가 조상을 받들고 물어보고 다니고 섬기고 했던 분이 네가 죽을라니까 그 하던 짓도 안 하고선 생짜로 힘들었다라는 거야. 지금 다시 개축생이 온기가 바뀌어가지고 23년에 개미년이 들어와서 나한테 역마가 들어서 이제 나한테 일감을 가지고서 움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자꾸 이제 산란하고 내가 들썩들썩 마음이 산란하고 들썩들썩 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돈을 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도 조상한테 가서 물어라. 조상을 찾아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네가 잃은 만큼 재밌어. 재밌어 할 일이 생긴다. 근데 그 시기가 움직여져도 8월이 돼야 된다. 8월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씨 대주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기유생이에요. 기유생이면 내 어머니 자가 되게 길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아들 걱정이고 아들 역시도 어머니를 많이 챙겨야 돼요. 아주 둘이가 찰떡궁합이야. 그 사이에 꼭 네가 낀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 용수 씨는 참 그래도 부모 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아 나올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없으면 이 양반 김용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힘이 많지가 않아. 이 김씨 대주는 돈을 벌 수 있는 재주는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거 외에는 아무 잼뱅이에요. 아무 진득하게 고거는 잘해요. 딱 어디 가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여유 있게 살 수는 없거든. 그 금전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그래도 재미나게 살았던 건 엄마가 꿍땅꿍땅꿍땅꿍땅 뭘 벌렸다가 접었다가 벌렸다가 네네네네. 접었다가 네네네네 맞아, 맞아. 뭘 벌렸다가 접었다가 벌렸다가 접었다가 신기해 죽는다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조상을 네가 찾았고 조상은 또 귀엽다고 도와줬고 그렇게 꿍짝꿍짝 잘 맞던 네가 왜 이번에는 안 하냐는 거야. 근데 돈 생각 많이 해갖고 막 그랬지 싶어요. 여기 갈 마음이 안 드는 것도 보면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공짜라니까 대뜸 맞구나. 이제 뭐 장사모로 보러 오지는 않았지만 원래 뽑아봐야 되는데 신수를 했는데 딱 맞추시니까. 그래서 8월 이후에 움직이시는데
무조건 조상을 찾아라. 그리고 그거 아니래도 내가 왜 재물이 자꾸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미치겠지? 너가 참 이게 머리는 있고 직성은 있어가지고 뭘 차릴 때 자꾸 일러주시니까 조상을 찾고 대우를 해. 근데 그게 다잖니. 그 뒤로 만날 못을 따라놓고 그거밖에 안 했지. 그 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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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가질 않았단 말이야. 어? 시로라도 쪄놓고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 한 곳을 안 했지. 그래 무당 선생님들 한 곳을 내가 처음에 뭘 시작할 때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그 양반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나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이제 작게라도 이렇게 조상님들 고맙습니다 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어가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역시도 했다 안 했다 하듯이 조상 역시도 재물을 줬다 안 줬다 안 주면 하면은 주고 안 주면은 그게 1년이 지나가고 1년 반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나갈 일이 막 생겨. 돈이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나갈 일이 그만큼 생겨서 결과적으로 나는 여유가 그렇죠. 없어. 많이 벌었는데 남이 봐서는. 어. 나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었는데 누가 가져가냐. 똑같아. 용수가 희한하게 쓸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서 자꾸 쓸 일이 생겨서. 맞아. 어? 애들 키우느라. 근데 이게 그 보람 있는 쓸 일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중에 엄마는 어디 점집에 다니면 내가 뭘 시작할 때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 끝에 자식을 물어봤어. 자식 걱정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나 당신은 꼭 물어보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자식이 누굽니까 했더니 우리 서울 산다고? 서유리. 서유리라고? 글씨가 오늘은 다 명필이야. 빨리 쓴다. 알아볼 수가 없어. 네. 서유리, 김서유리. 네. 이모생이에요. 이모생이 6월 9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시점으로 뭐 직업을 안든지 어디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야. 군대를 갈라 하다가 구미에는 애들이 많아가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시점으로 얘한테는 무언가 자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직장을 들어가든지 학교를 들어가든지 말 그대로 군대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 자리가 생겨야 돼. 작년 시점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군대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어디를 넣는데 자꾸 떨어진다. 현역이 아니고 사급이니까. 사회복무요원이야. 거기를 자꾸 떨어져요. 3년째 올해는 무조건 안 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이 친구가 태어날 즈음에는요. 우리 그 얘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인데 우리 그 얘가 지금 몇 살이야? 원래 22살? 22살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기억이나 할랑가 모르겠다. 이 친구 태어날 즈음 해가지고요. 태어날 쯤 3년 안한팎에 상문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 기억을 하시네요. 놓고 한 달 그러니까 20일 만에. 이 친구가 상을 안고 있어요. 놓고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얘가 건강이 조금 나빠야 돼요. 그죠? 몸이 어디 아프죠? 허리 시술했고 지금 허리 이제 억지로 이제 또 나사났어. 계속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왜 이게 상문 탈을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냐면 나면서 우리가 그 삼신이 내려와 있는데 그때 삼신이 상을 맞았어요. 삼신이 상을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적으로 얘가 살아가면서 이 병수. 병수를 계속 안고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9일이라는 게 우리가 1, 3, 8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9일이지만 조상을 안고 있어요. 너 같은 경우에 8일이잖아. 근데 얘는 9일이지만 조상을 안고 있어요. 왜냐면은 태어날 당시에 삼신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상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수가 안 좋다. 몸수가 안 좋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름을 자꾸 올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한테 덕을 못 보고요. 사회생활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답이 없는 게 엄마처럼 똑같이 얘는 3년에 한 번씩 시제를 지내줄 그 아버님이 시댁이면 시제를 지내주셔야 돼요. 시제를 집안 어른들 시제를 이렇게 지내주 매일 지내는 아니 매년 지내는 그 제사 말고 제사 얘기하지 말고 얘 몫으로 엄마가 네. 장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 때문에 내가 편하자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태어난과 동시에 상문을 앉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3년에 한 번씩 제사를 해가지고 털어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서
시댁어른이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서 털어내야 돼. 그러니까 회원꽃이 되겠죠. 그거를 털어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가 능력이 있어도 안 될 것이요, 용을 써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태어날 때 상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삼신이 네. 뱃속에서 1년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3살이 될 때까지 그럼 몇 년이야? 뱃속에서부터 하면 3년이거든. 그 사이 안에 상이 나면 삼신과 상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표적을 얻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정신분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달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건강수가 계속 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칠 일이 생겨요, 이 친구가. 4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계속 꺾이고. 그러면 얘 나이 39이 되고 40이 되잖아요. 몸이 병신이 돼가지고요. 먹여 살려야 돼요. 지금 이제 22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39, 40이 되면 이미 자꾸 치고 하니까 아예 사회생활 하기에는 몸이 병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제가 굿이에요? 굿? 뭐 굿도 될 수 있고 지성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그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이라고 상의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60갑자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맞아놓은 거라 안 없어져요. 그래서 60갑자까지 너 같은 경우에 내가 잘 되자고 비는 거면 얘는 넌과 같이 내 능력을 펼치자고 그냥 복을 받자고 비는 게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시제를 지내주면서 천도제를 지내주면서 지 능력이며 뜻이며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적어도 3번, 4번 그러니까 3번이면 9년 차고 4번이면 12년 차잖아. 그렇게 네가 주기를 가지고 빼먹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덕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 나면 본인처럼 이제 신덕으로 들어와, 조상덕으로 들어와, 고맙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짓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용쓰고 공부한다고 될 일 없고, 자기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알라고 해도 사람들이 얘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사회생활은 점점 좁아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3년이냐 4년이냐 주기적으로 내 몸을 자꾸 꺾어갈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머님 때문에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시루를 쪄서 이렇게 빌어가는 정성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복은 둘째치고 내 능력만 발휘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걸림돌을 제외하기 위해서라도 시댁에 상문을 안고 났으니 3년에 한 번씩 그거를 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드님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우리 어머님은 올해 일복이 들어오는 해다 일을 해라. 근데 그게 8월 를 기점으로 한다. 꼭 조상을 안고 가고 대우하고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면 맨날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지도 안 할 거면 이어가면서 빌어라. 그리고 우리 그 김씨 그 대주님은 올해 문서의 변동이 있습니다. 문서의 변동. 응? 왜 빵 끝에. 그래서 문서의 변동이 살 거야 팔 거야? 아니 지금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저는 있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사야 되는지. 우리 김씨 대주는 문서의 변동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동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가 됩니다. 올해는 윤달 2월이 껴있어요. 5월 이후에 내가 문서적으로 무언가를 취득하는 일, 변화를 주는 일이 순차적인 그 경로도 순조로울 것이며 결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건강은 두 분들 이제 많이 지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빠 그래 55이라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건강이 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많이 지나 오히려 불편한 것을 많이 지나왔어요. 다섯수라도 다섯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있죠. 오하고 군을 안 줬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